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매거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눠볼 거냐면요. 라인 체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엔지니어, 특히 이제 음향 쪽에서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라인 체크에 대한 중요성을 다 알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아마추어라든지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이 라인 체크의 중요성을 좀 간과하시는 경우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을 때 프로 엔지니어 들이 어떻게 라인 체크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체크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경우가 좀 많죠. 왜냐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향 오퍼레이팅을 한다고 생각하실 경우에 찬양팀이라든지 밴드라든지 그 싱어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지금 맞추는 작업을 지금 시작할 거예요. 근데 맞추는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소리를 다 들어보는데 소리가 안 들어와요. 예를 들자면 어떤 내가 특정 소리가 안 들어온 경우가 발생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양한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 장비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라인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세팅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요. 만약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되게 당황하거든요. 왜? 사람들 많이 모여있죠. 시간은 없죠. 그러다 보면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엔지니어, 프로 엔지니어들은 라인 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 엔지니어라고 하면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볼 텐데요. 두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두 사람에서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돼요. 스테이지 쪽에서, 그러니까 무대 쪽에서 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믹서나 이제 FOH 쪽에서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맞춰가는 작업을 하겠죠. 이제 이것이 기본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라든지 소규모 공간에서 엔지니어로 활동한다고 하면은 두 사람에서 이제 라인 체크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을 경우에 어떻게 라인 체크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사람에서 이제 라인 체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고 하면 한 사람은 FOH, 믹서 앞에서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 한 사람은 스테이지에 가서 라인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드럼 쪽이겠죠. 첫 번째 제일 먼저. 왜냐면 드럼 마이크에 여러 개의 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또한 그 드럼 마이크가 각각의 개별적으로 근접해 있어서 마이크들이 근접해 있어 가지고 제대로 라인 체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혼동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킥 채널인데 뭐 예를 들면 스네어 채널하고 헷갈릴 수도 있는 거고 잘못 연결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먼저 시작을 하냐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때 보통 이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아 이게 제대로 들어오는 소리입니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드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드럼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가 좀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리를 좀 크게 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마이크를 통해서 그 FOH에 있는 사람 에게 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무릎 꿇고 이제 마이크에 입을 갖다 댄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죠. 킥! 킥! 킥 마이크입니다. 킥! 킥! 킥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겠어요? 스네어 마이크입니다. 스네어. 보통 스네어 마이크는 이제 상단에도, 탑에도 놓고, 이제 버텀에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놓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두 개를 놓는다고 하면 얘기를 해줘야겠죠. 이것은 탑 스네어 마이크입니다. 탑 스네어 마이크입니다. 스네어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버텀 스네어 마이크입니다. 버텀 스네어 마이크입니다. 버텀 스네어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탐이겠죠. 탐 마이크입니다. 탐. 탐. 탑 마이크입니다. 하이햇, 하이햇, 하이햇 마이크입니다. 하이햇, 하이햇, 하이햇 마이크입니다. 이런 식으로 드럼을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두
두 번째는 이제 보컬 마이크겠죠. 이제 보컬 마이크에도 명확하게 구분이 있어요. 왜냐면 리드 싱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자 마이크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인도자 마이크를 체크를 해주는 거죠. 인도자 마이크입니다. 인도자 마이크입니다. 리더 마이크입니다. 리더 마이크입니다. 싱어 원 마이크입니다. 싱어 원 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마이크 이름을 명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DI 박스를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DI 박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망가질 이유가 거의 없어요. 워낙 이제 이 DI 박스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되어 있는 전자회로이기 때문에 라인만 체크를 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마이크를 하나 가져가서 거기다가 마이크를 꽂아서 확인을 해요. DI 박스 아웃풋이 있죠. 아웃풋 쪽에다가 마이크를 꽂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키보드 1 마이크입니다. 키보드 2 마이크입니다. 메인 키보드입니다. 세컨 키보드입니다. 릴렉 기타 1, 릴렉 기타 2, 베이스 기타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줄 거고요. 이건 DI 박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베링거에서 나온 라인 체커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꽂아놓고 톤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톤 신호를 보는, 보통 1kHz짜리 1kHz짜리 신호를 그 테스터기를 통해 가지고 믹서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레벨까지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작업도 해주긴 하는데, 뭐 키보드, 이건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1입니다 해놓고서는 라인 체커기를 꽂아 가지고 톤 제너레이터를 시그널을 보내줘요. 그러면 그 시그널이 그 믹서에서 어떤 레벨로 올라오는지까지도 이제 확인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라인 체크를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시간적인 충분히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혼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음향을 혼자서 라인을 체크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FOH, 믹서에 있는 위치가 2층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멀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각각의 마이크에 대해서 왔다 갔다 체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스테이지 쪽으로 가가지고 그 각각의 라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잭필드를 확인하는 거죠. 커넥터들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제대로 1번 마이크에 꽂아져 있는지, 이것이 제대로 2번 마이크에 꽂아져 있는지, 이것이 3번 마이크에 꽂아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스네이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스네이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스네이크 같은 경우도 각 채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의 방법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지털 콘솔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더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줄 거예요. 어떤 장비가 됐든 간에 아무리 저렴한 장비도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API라고 해가지고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것을 제공해 줘서 그걸 또 만들어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스마트폰 어플을 확인해 보면은 그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어플도 있고요. 아니면은 개인 만들어서 나눠주는 어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해가지고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DI 박스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해요. DI 박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가격대가 되는, 아주 저렴한 건 아닌 이상에는 웬만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DI 박스 같은 경우에는 팬텀 파워가 표시되는 이 버튼들이, LED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을 가지겠죠. 어떻게 하냐면은 어플로, 스마트폰 어플로 각 채널마다, 뭐 1번 채널이다? 1번 채널이 뭐 예를 들면 드럼에 킥의 마이크다? 그러면 여기다 꽂아요. 꽂아서 스마트폰 어플에서 팬텀파를 눌러보는 거죠. 팬텀파를 눌러보고 거기서 그 팬텀파를 눌렀을 때 이 DI 박스에 팬텀파워 표시 등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혼자 한다고 하면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라인 체크는 프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쉬우면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또 좋은 이야기 있으면 여러분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